심사숙고해서 시를 써왔습니다. 결국 난 문예부에 들어왔다.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이다. 모두 벌써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. 계약서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, 김금수. 그래,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와주시고 저희가 괜히 너무 어려운 결정을 안 내리게 만든 건 아닌지.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힘든 일은 도와줘. 이유대라던가 대방출이라던가. 이건 어지러운데? 아니, 방 청소를 왜 시켜? 지 아메리카. 이래서 남사친 여사친이 안 되는 거야. 아 맞다 씨, 오늘 유리가 나한테 줄게 있단 게. 자 잠깐만요 사오리 씨. 나한테? 어떻게? 그건 아니지만. 그건 아니지만 뭔데 그래? 아 뭔데 뭐나이. 진짜로 그건 아닌데 사오리 씨가 굉장한 것 같이 말씀을 하셨어. 어쩌지? 저희 걱정하지 마. 애초에 뭘 받으려고 기대하고 온 것도 아니고 뭘 준비했을 간에 나에게 깜짝 선물인걸? 그 성의만으로도 난 감동적이야. 예, 그런가요? 그래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호들갑을 떨지 않을 테니까. 알겠습니다. 그럼 여기요. 유리엔 가방에서 책 하나. 와 진짜 별거 아니다. 너무 별거가 아닌데? 응급생에게 책을 준다? 손절치자는 건데 이 정도면? 만화책도 아니고 그냥 책 하나? 그래서 좋아하실 만한 책을 골라봤어요. 내용이 길지 않아 책을 자주 읽지 않아도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얘기할 거라도 생기니까. 이건 어떻게 여자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귀여워질 수 있을까. 심지어 직접 고민하다 내가 좋아할 만한 책을 골랐어. 내가 책을 많이 읽지 않는데 아는 걸 안데도 말이야. 유리 고맙지 않아. 이제 나랑 손절하자. 나는 매우 기뻐하며 책을 가져왔다. 휴, 천천히 얘기해도 좋아요. 나중에 꼭 어땠는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. 유리는 왼팔로 책의 왼쪽을 잡았다. 아, 나는 오른팔로 책의 오른쪽을 잡았다. 내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유리의 아 같이 읽는 거야? 이러고 있으니까 전보다 유리와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. 괜히 긴장되는데 유리의 체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다. 괜찮나요? 어? 다음 페이지. 미안. 잠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. 내가 유리의 얼굴을 먹고 유리 우리의 눈은 마주쳤다. 내가 어쩌다 유리가 이렇게까지 됐을까? 아, 괜찮아요. 폭설에 차 하나는 안 해봤다고 하셨죠. 조금 오래 걸리셔도 기다릴게요. 이게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. 저도 기다려 주었으니. 응, 고마워. 우리는 계속 읽어나갔다. 유리는 내가 다음 페이지로 넘겨도 되냐는 되겠냐는 말에 더는 하지 않았다. 그 대신 난 유리가 나보다 먼저 읽었다고 가정하여 페이지를 넘겼다. 우리는 침묵 속에서 첫 장을 다 읽었다. 페이지 한 장 한 장 넘기는 친근한 대화가 느껴진다. 나는 엄지로 부드럽게 페이지를 넘겼다. 저기 유리, 조금 바보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주인공 너랑 좀 닮은 것 같아. 그런가요? 어떤데요? 어떻게 보면 둔한 것 같지만 말하거나 행동할 때 결과를 꼭 생각하고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. 네가 머릿속에 내가 너의 머릿속을 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왜인지 네가 떠올라. 그렇군요. 제목 벽틈. 날 수 리가 없어. 아 빛이 밝게 달리려면 시계로 여쭈었을까. 화난 남자 친구였을까. 알필이 없어. 집에 없었으니까 무슨 난 찾아다니니까 안에 들어간다. 안돼 보이지 않아. 마치 장미처럼 피곤 나이트색으로 점점 들어와. 너무 좋다 내가 망하게. 이미 이별 위험은 전망이 영웅으로 끌려버렸다. 그냥 장군 명수인데도 별로 안 좋았어. 모든 것을 향해 뻗어나간 그 구멍. 무한한 성취의 그 구멍. 난 때려갔다. 왜 룩 아니야 이거. 왜 이래 딱. 왜 이래 쭉쭉 끊어. 난 쳐다보고 있음이 아닌 내다보고 있음을. 그리고 그는 반대쪽을 쳐다보고 있음을. 이거 뿐이야? 비달의 유형.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호박빛 아래 빛난다. 유형하며 정가 보다. 세월의 힘을 이겨낸 마지막 하나 남은 가로등. 미래의 색 역겨운 청록색으로 창백하게 바뀔 마지막 가로등. 난 유용하다. 차분하게 과거를 삶의 현재의 공기를 마신다. 가로등이 깜빡인다. 나도 깜빡인다. 나가고 싶어. 아우 저장해놓고 아 그만해야 되겠다.